모든 일상을 중국어로 들어보고 말해보아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뒷부분에 상세한 해석이 있어요. 大家好，今天是6月4号，星期四，我暂时出来散散步。你们看蓝蓝的天，一片云也没有，真是一个好天气。我的周围全是生机勃勃的绿色。你们看，院子里的。 树结了红红的果实，真美。可是没人摘它吃。风挺大的，树枝在风中摇摆。我摘几个果实看看。哦，挺大的。我尝尝这什么味道？ 有点酸，很甜，这叫菩提果。听说对身体很好。院子里别的花都谢了，只有玫瑰花还开得很美。 我在院子里大概走了15分钟左右，我看到这些生机勃勃的花草树木，被它清新向上的生命力所感染，心情变得轻松起来了。我以轻快的脚步回家上课了。 안녕하세요. 원어민 강사 여진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중국어로 말했던 것을 한국어로 상세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해석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공부에 도움되지. 대충 영상 보면 중국어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해석 잘 들으면 초급분들도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국어 자격증 HSK 3급에서 5급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 하나하나 완벽하게 잘 익혀도 중국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크게 도움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기 바랍니다. 大家好, 이거 너무 쉽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今天是6月4号星期四. 今天, 오늘은 6월 4일, 6월 4일, 星期四, 목요일, 쓰는 입니다. 그 뜻이었죠? 我暂时出来散散步,我暂时, 나는 잠시 出来, 나와서 산책해봐요. 暂时인데, 제가 거기서 잠시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원음이지만, 중국에서 잘못된 발음을 처음에 듣고, 습관 잘못되면, 습관되어버리면, 이 발음이 틀린지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발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음이, 습관되는 게 중요하고요. 저 발음은, 98% 정확하다고 보면 돼요. 1, 2%는 틀릴 수가 있어요. 감안해 주시고요. 출라에 나와서, 산산뿌. 산책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번역 산책한다 그래야지. 산책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번역하진 않죠? 님은 당신들, 여러분들, 너희들 보세요. 보세요. 란란的天, 란란, 푸른, 란 푸르다는데 란란하면 생동감 있죠? 푸른 하늘, 이편, 위에没요. 이편, 한 조각, 편의 양사예요. 윈, 구름도, 예는도, 매이 없다. 한 조각의 구름도 없어요. 真是一个好天气.真 정말로 이거 하나의 좋은 날씨입니다. 입니다. 중에 습관적으로 양사 붙일 때가 많아요. 그죠? 我的周围全是生机勃勃的绿色.
我的周围呢，我내주위에내주변에全모두쓰는뭐뭐이다모두뭐뭐이다생기勃勃的绿色，생기勃勃는생기발랄한绿色，초록색이다。내주변은전부생기발랄한초록색이다。你们看，보세요。院子里的树，院子里的하고내가잠깐쉬었다가이거써했는데院子里的우라네뭐뜨래나무 이름을 몰라서 그냥 좀 쉬었던가요? 树 나무 结了红红的果实 맺었다 红红은 빨간 과일 과실 혹은 열매 红红 이렇게 하면 생동감 있게 하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真美 정말 美는 아름답다 可是 그러나 可是 没人 摘它吃 摘는 따다는 뜻이에요 따 그것을 이 타는 물건 타는 이타 들어갔죠 물건을 따먹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没人 라는 사람이죠 없다 그것을 따먹는 사람이 없다 风挺大的，风바람이挺꽤大的，크다。树枝，나무，树는나무，枝는가지예요。나무가지가在风中，바람중，바람在中，뭐뭐에서，뭐뭐중에서，그바람에서摇摆，흔들린다。摇도흔들다，摆도흔들다，두개합해서흔들리다。在中，뭐뭐중에서，在风中。바람 중에 바람 안에서 바람에 중에서 짜이 위중뭐비비 오는 중에서 비 속에서 뭐가 뜻이야? 我摘几个果实看看。我나는摘단다几个果实몇 개의 과실을 따서 看看 볼게요. 오, 감탄사. 오, 그냥 감탄사예요. 挺大的，꽤 크다. 여기서 挺 더는 약간 잘 붙어 다녀 친구처럼. 挺大的，꽤 크다. 挺漂亮的，꽤 예쁘다. 뭐挺贵的，꽤 비싸다. 이게 잘 붙어 다녀요. 我常常这什么味道？我常常常常맛보겠다는 뜻이에요. 常常这이것이 什么味道？무슨맛인지？味道가맛이에요。이것무슨맛인지맛볼게요。有点酸，很甜。有点酸은조금，有点은조금이죠。酸시다，很매우甜，매우달아요。这叫菩提果。菩提果는보리수나무열매를菩提果，菩提树的果实。보리수의 열매인데 중에서는 부티고라는 보리수 열매라고 불러요. 听说 듣자니 对는 뭐뭐 대하여 전치사죠. 대하여 身体 몸에 대하여 很好 매우 좋다. 对 대하여 몸에 대하여 전치사고 몸에 대하여 매우 좋다. 院子里 别的花都谢了，院子里는정원에혹은뜰에别的花다른꽃이꽃은또모두谢는지단뜻이에요꽃이지다谢了졌다只有유일한조건을나타낸접속사예요단지玫瑰花장미꽃만이하이는아직开得很美매우 아름답게 피어 있다. 저 뒤에는 정도 보여요. 핀 정도가 어떠냐고? 매우 아름답다. 我大概在院子里走了 15분 左右. 走了. 나는 大概 대략 在院子里 院子里 그러니까 정원에서 在里도 문형이에요. 아까 在中 나왔죠? 在里 정원 안에서 그죠? 走了 걸었다 走了 15분 중 좌우 15분 중 좌우 좌우
15분 좌우 15분쯤 걸었다는 뜻이에요. 我 看到 나는 봤다, 그죠? 看到봤다이 결과 뭐 목적도 这些生机勃勃的花草树木，这些이现양사것들이生机勃勃的생기발랄한꽃과 풀과 수목, 나무들을 보니, 이 생기발랄한 나무들을 보니, 생기발랄한 화초를 수식해준 게 어떠한 생기발랄한 화초? 我被他清新向上的生命力所感染。여기에서부터 조금 어렵죠. 약간 어급 수준이에요. 나는 被 뭐뭐 피동사죠. 뭐 당하다. 무엇에? 被他可以清新참신하고 향상되는 생명력에 所感染됐다. 나는 어떻게 그의 향상되고 참신하고 향상되는 생명력에 감염됐다. 소는 번역이 안 돼요. 심情 변得 轻松起来, 심情 기분 마음 变는 변하다는 뜻이요. 어떻게 변했냐? 가볍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내 기분이 홀가분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变는 변하다. 我以轻快的脚步回家上课了. 이는 뭐뭐 으로 轻快 경쾌한 가볍고 빠른 발걸음으로 回家 집에 돌아가서 수업했습니다. 그 뜻이요. 나는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